몇십 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에 남해안은 바닷물이 얼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어선들이 며칠째 발이 묶였고 또 수온이 내려가면서 양식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내용은 KBC 박승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남해안 푸른 바다가 온통 새하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해안가에 밀려든 바닷물은 꽁꽁 얼었고 부드럽던 갯벌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조업에 나서야 할 어선들은 얼음에 갇혀 오도가도 못한 신세입니다. 이렇게 얼어서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고막이라든가 굴채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강 한파에 바다 수온이 뚝 떨어지면서 양식장도 비상입니다. 기상 관측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된 이곳 양식장의 바다 수온은 4.7도입니다. 지난해보다 2도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3, 4일 계속되면 물고기들이 얼어 죽게 됩니다. 수면 가까이 떼지어 다니던 물고기들은 조금이나마 덜 추운 바닷속 깊은 곳으로 숨었습니다. 별다르게 손을 쓸 수 없는 어민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대로 붙어볼 만한데 더 수온이 떨어진다 그러면 폐사 많이 날 거고. 수산당국은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양식장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이제 이동 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기 출하를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독했던 추위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바다 수온이 다시 오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려 어업활동 차질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